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저희 카누팁이 이제 새로 나와서 이거를 이제 동영상을 급하게 지금 올려볼 건데요. 카누팁이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연두 색깔 통이지만 이건 클리어예요. 그래서 투명한 아이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핑크인데 진한 핑크가 아니라 엄청 연해요. 그래서 우리 그 베이지 하프팁 생각하시면 돼요. 손톱이 약간 커버되는 그런 하프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다 뭉쳐져 있어서 진해 보이는데, 지금 핑크가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이 뭉쳐져 있어서 이렇게 진해 보이는 건데, 얘 하나만 봤을 때는 색깔이 이러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투명하게 겹쳐져 있는 아이다 보니까 진하게 나오는 건데, 하나만 봤을 때는 약간 우리 베이비 핑크 같은 거 엄청 연한 누드 핑크 바른 정도의 느낌이고요. 얘를 손톱에다 올렸을 때는 손톱에 웰선이 조금 덜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연습도 하나도 못 해보고 아예 지금 이거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받는 대로 바로 지금 찍는 거거든요. 맞죠? 네. 네, 바로 찍고 있어요, 지금. 저의 그냥 오로지 실력만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요거는 클리어고 얘는 핑크예요. 근데 지금 육안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저 손톱에 있는 이 뭐지? 요거 손바닥에 있는 손금이 얘는 잘 안 보이는데 얘는 지금 보이죠? 그 정도로 두 개가 약간 얘는 커버가 웰선이 돼서 좀 더 깨끗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손톱에다가 이제 올려서 한번 보여드리면,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투명한 애는 정말 완전 그냥 투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톱이 약간 커버가 돼서 웰선이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옴브레 스타일, 옴브레를 이용한 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하드젤을 가지고 있으신 거면 그거랑 같이 사용해도 상관이 없지만, 베이스는 무조건 필소굿을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좀 좋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얘가 이렇게 안에 온폭 들어가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꾹 누르게 되면은 완전히 펴질 정도로 되게 팁이 얇은 편이에요, 이렇게. 근데 얘를 그냥 살짝 얹기만 하게 되면은 약간 더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얘를 이렇게 눌러서 붙일 수 있으면 훨씬 좋은데, 눌러서 붙이게 되면은 여기 가쪽, 지금 여기 웰선이랑 그 다음 큐티클 라인이 너무 이 팁으로 인해서 좀 두꺼워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만 눌렀을 때 위에 하이 포인트는 스면서 큐티클 라인도 많이 서지 않은 정도의 느낌으로만 얘를 이렇게 살짝만 얹는, 그러니까 꽉 누르지도 말고 완전 누르지 않은 것도 하지 말고 중간으로만 딱 눌러서 붙이게 되면 여기 웰선 같은 경우에도 너무 두꺼워지지 않고, 그 다음 큐티클 라인도 많이 두꺼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붙이는 방법은 얘를 이렇게 완전 집어넣어서 큐티클 라인까지 딱 붙이는 게 아니라 얘는 어느 정도 양쪽을 좀 띄워서 붙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팁이에요. 조건이 되세요. 그리고 손톱이 이렇게 위로 스키점프처럼 올라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저처럼.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얘를 약간 밑으로 내려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큐티클보다는 좀 더 내려가지고 붙여줘야지 여기 위에 있는 여유의 공간이 이제 생기게 돼서 들뜨는 게 전혀 없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원래 기존에는 풀팁을 이렇게 붙이는 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팁이 너무 두꺼워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팁을 이렇게 붙였을 때 안에서 공간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제 들뜸이 생겨서 펑거스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팁도 되게 얇은 데다가 그 다음에 여기 가쪽 웰선 자체가 되게 얇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필소굿을 우리가 이용해서 걔네의 접착력만을 이용해가지고 얘를 붙일 거기 때문에 틈이 하나도 없이 붙이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이렇게 붙이고 나면은 내가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제 글루 같은 경우에는 붙이면 그대로 그냥 해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조금 뗐다 붙였다 하면서 내가 좀 내 입맛에 맞게 위치를 좀 선정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손톱 연장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붙이고 나서 손톱 길이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무조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는 얘 집 안에다가 필수굿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여기 안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손톱 모양 자체가 정확하게 딱 잡혀서 나오니까 꼭 손톱을 길게 붙이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그냥 손톱이 이렇게 짧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손톱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이 아이를 이렇게 집어서 얘를 핀칭을 줘가지고도 만드실 수 있는 게 얘의 장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가 필수굿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클리어랑 밀키랑. 그러면 클리어를 쓰면은 아무래도 투명하니까 더 많이 비칠 테고 얘를 쓰면은 아무래도 좀 우유빛이니까 훨씬 덜 비칠 테니까 이거는 내가 알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사용이 가능하세요.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게 뭐 정답이 없어요. 얘는 이렇게만 해야 해요 라는 건 없어요. 무조건 오래가고 이쁘고 정확하게만 나와주면 되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그냥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것보다는 한번 이렇게 에칭을 낼게요. 전체적으로. 그러고 여기 있는 웰선 있죠? 요쪽에 있는 웰선을 좀 얇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큐티클 라인에 있는 것도 조금 얇게 만들어 줄게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붙일 때 조금 더 그 부분을 좀 더 얄쌍하게 만들고 위에 젤이 올라가는 부분을 조금 더 부드럽게 연결시키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셔서 무조건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손을 밑에다가 받쳐서 이렇게 갈아주시면 많이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방법이에요. 원래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 샵이랑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아무래도 유지력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저 여기 이제 제 거를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 샵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동영상을 제대로 못 찍어서 따라 하시게 되다가 잘못 시술하게 되시면 또 안 되니까 저는 조금 더 100%에 가까운 시술을 하려고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케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칭을 내어놨어요. 여기다가 이제 프라이머 작업을 합니다. 프라이머는 손톱에만 발라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연장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냥 손톱에다가만 올려서 모양을 잡는다라고 하면 굳이 본더가 필요 없지만 얘의 유지력을 조금 더 높이면서 힘을 조금 더 받쳐주기 위해서는 본더라는 제품을 이렇게 각 쪽에만 좀 둘러서 사용을 좀 해줄게요. 이것도 저만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원장님들께서 좀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밀키톤업을 사용을 할 거예요. 투명을 사용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밀키톤업을 이용해서 손톱 표면에 밀착감을 줘야 되는데 그 저의 유일한 되게 유명한 게 있죠. 바이브레이션. 지금 이 손톱 같은 경우에는 손톱을 자르지 않고 프리엣지가 있는 거를 살리면서 하는 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뭐 연장을 한다고 해서 깨끗이 한다고 하면은 아예 잘라서 없애버려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연장을 하시는데 자기 손톱은 좀 유지를 하고 싶다라는 손님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듬어서만 요 길이에서만도 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젤이 꼭 채워져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밀키톤업을 발라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큐어를 바로 해도 되고 하고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이제 시작을 하면 되는데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팁이 조금 더 위에 붙는 게 되는 거고 얘를 큐어를 안 하고 여기다가 바로 밀키톤업을 좀 짜서 하게 되는 거면은 아무래도 여기에 두께가 팁이 굳어져 있는 상태에다 마른 땅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젖은 땅에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젖게 만들어 준 다음에 큐어를 하지 않고
자, 팁에다가 이 아이를 발라주는데요. 겉쪽은 바르지 마시고, 안쪽에만, 그래서 이 가운데로 양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는 넣지 마시고, 어느 정도만 약간 고이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누르게 되면 그만큼 쭉 짜면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서 지금 이렇게 안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면은 얘를 팁을 붙일 때 살을 딱 잡아당기고 내가 사이즈를 한 요만큼만 붙일 거다 라고 하시면 잠깐만요. 좀더 확대를 해서 자, 사이즈를 요만큼만 내려서 할 거다 라고 했으면 밑에서부터 가시 짜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쭉 이렇게 젖는 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는 거예요. 약간만. 그러면 얘가 셀프 레벨링이 될 거예요. 핏램프. 제가 핏램프를 입에다 무는 걸 깜빡했어요. 잠시만요. 네, 큐어. 중간에만. 해주고, 살짝만 큐어 해주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안에 지금 다 젖었거든요. 완전히. 자, 요 상태에서 램프에 들어갈게요. 램프에 들어가서 큐어 시간은 한 60초, 아, 1분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완전 처음 딱한 거라 가지고 저도 연습을 아예 안 하고 지금 보여드린 건데 자, 요 상태에서 이렇게 연장을 한 상태에서 자,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넘쳐 있는 부분이 있죠? 요런 부분은 니퍼로 잘라주면 돼요. 얘가 고무 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들뜨는 게 전혀 없으니까 완전 큐어 되기 전에 한 15초 정도만 큐어 해주고 여기 들뜬 것만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럼 바로 없어지거든요. 여기만 딱 조금 튀어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단단하거든요. 엄청 단단해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제 큐어를 할게요. 그래서 저게 조금 양이 많이 잼처럼 나가지 않는 정도를 좀 연습을 하시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이 많으면 안 돼요. 그리고 팁을 고르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얘를 이렇게 꽉, 꽉 눌렀을 때의 그 넓이를 보지 마시고 살짝 들었을 때 손톱이 좀 커버가 되는 그러니까 너무 딱 맞는 거라면은 좀 손톱이 너무 많이 퍼져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단 조금 좁은 걸로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그런 팁으로 조금 작은 거. 그래서 팁이 10개가 아니라 12가지로 사이즈가 나온 거예요. 좀더 분할해서. 그러니까 그 사이즈를 조금이라도 살짝 작게 만들어서 올리셔야 얘가 아무래도 좀 많이 막 이렇게 넓어 보이지 않는 손톱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자, 하고 나서 요 배드까지 이렇게 좀 닦아주세요. 이렇게 쭉 이렇게 끝까지 닦아주시면 연장이 바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연장이 됐고, 이게 지금 길이가 너무 길잖아요? 그럼 길이를 줄이는 것까지 한번 볼게요. 길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줄이면 돼요. 그죠? 많이 길지 않게 한번 해볼게요. 필수 굿이 되게 접착력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만 하셔도 유지가 되게 괜찮으실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옴브레나 가지고 계시는 하드젤 같은 거를 이제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밑에 있는 텐션이 받쳐주면서 훨씬 단단한 손톱이 좀 완성이 되실 수가 있어요. 자,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한번 테이프를 갈고요. 자, 이렇게 갈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 턱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그래도
여기 보면은 옆에서 봤을 때,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살짝 올라오는 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조금 갈아주시고, 이렇게 살짝만. 요거는 240 같은 걸로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조금 내려서 붙였잖아요. 펜하고 그거 좀 줘봐. 그려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손톱을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팁을 여기까지만 해서 붙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화일이 여기를 깎아야 되지. 여기를 깎으면 안 돼요. 여기 이 턱, 그 팁과 필수굿이 만나는 요 중앙 지점만 갈아서 만들어줘야지 여기를 갈게 되면은 들뜰 수 있어요. 밑에 있는 베이스가 뜨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뜸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이 팁과 연결되어 있는 요 부분과 여기 사이드월에도 그 부분을 갈아서 꼭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화일을 240짜리를 사용을 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안쪽까지는 갈지 마시고, 턱까지만 살짝 없애주는 걸로만. 이렇게 하면은 되게 간단하게 연장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이제 세미나 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핀칭 주고 하는 거 있죠? 자, 그런 것까지도 다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자, 요렇게 되면은 연장이 끝났어요. 연장이 끝난 상태이고, 여기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올리시면 되는데, 지금 뭐 베이스가 이제 있는 상태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옴브레를 이제 이용을 해서, 만약에 베이비 핑크 같은 아이로 만든다, 아니면 뭐 컬러를 바른다 했을 때는, 조금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베이스를 한번 더 필수굿을 얇게 발라준 다음에 거기다가 컬러를 올리셔도 되고, 아니지면 저처럼 지금 이런 옴브레로만, 옴브레에 이런 베이지 같은 아이로만 얘를 이렇게 만들어서 완성을 하셔도 되죠. 이렇게 발라주면은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하이 포인트가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구조가 돼요. 그래서 큐어하고요. 얘는 뭐 탑을 해야 된다고, 탑을 안 해도 된다고 탑젤이 이게 기능이 있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탑젤을 바른 거랑 안 바른 거랑은 좀 손님들이 차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옴브레가 탑젤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옴브레에 색깔이 들어간 아이라서 탑으로 완전히 광택이 많이 난다는 거는 좀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탑을 항상 손님들한테 옴브레를 하거나 아니면은 옴브레를 이용한 뭔가에 색깔을 넣게 되면 무조건 탑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연장을 하는 거는 너무 간단하지만 여기까지 해서 다한 거고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모양도 너무 이쁘게 잘 나오고 스퀘어 모양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꼭 한우가 아니더라도 그다음에 여기 옆에서 봤을 때 들뜸이나 이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큐어를 조금만 더 하고 제가 한번 긁어볼게요. 한우를 그래서 되게 지금 궁금해하는 분이 엄청 많아요. 자, 한번 빼볼게요. 여기 지금 눈탑으로 지금 했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제 손이 걸리나요? 야, 걸리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리는 거 없이 바로 연장이 가능한 카누 팁이에요. 그래서 만져보시면 되게 단단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 택배도 많이 싸고 하시는데 얼마나 오래 가는지 한번 볼게요. 예. 그래서 이거를 연장을 하신 선생님이 따로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분 봤더니 전혀 떨어지지 않고 엄청 오래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손톱 연장하는 것도 이제는 엄청 쉽게 이렇게 카노팁을 이용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해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구입 가능하세요. 감사합니다.